뉴욕시가 국립학교 가을학기 대면 수업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 대학에서 코로나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이 정학 등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10대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른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미용국의 불시업소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2020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뉴욕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됩니다.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가맹 숙소에 대해 파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8월 21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교사 노조의 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학교들의 가을학기 개학일인 9월 10일부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재차 확인하고 기존 방역 기준을 대폭 보완한 교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교는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교에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하고 학생과 교사 간의 6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는 물론 학생과 교사에게 마스크 무료 배포 및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교실에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확진자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3% 이상이면 학교 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밤낮으로 소독하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밀집 구역은 하루에도 수차례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 교사 노조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파업에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항체 검사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한 뉴욕시 교사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뉴욕시장실은 뉴욕시 교사 노조의 요구는 불필요하게 공포를 조종하는 행위라며 뉴욕시의 코로나19 검사율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대학에서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 코로나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학생 수십 명이 정학 등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밤 10시쯤 시라큐스 대학생 수백여 명이 학교 광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이 모임에 참석한 학생 등 23명을 정학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요란스러운 심야 모임은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지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과 같은 이기적이고 무모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도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사전 승인 없이 파티를 연 일부 대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았습니다. 문제의 학생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음료 등을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학교 밖 아파트에서 열린 대형 파티들이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나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드레이크 대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학생 14명에게 2주간 학교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 대면 수업을 재개한 대학 가운데 최소 17개 주의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학교 밖 모임, 파티, 운동 경기 등이 감염 원인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대면 수업을 안심하고 진행하려면 대학 소재지 타운 인구의 양성 판정 비율이 5% 이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 주가 5%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10대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른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 의료센터 폐 전문의 라엘 용커 박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들의 호흡기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이는 어린이들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른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커 박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자에 노출되어 의료시설을 방문한 1세에서 22세 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용커 박사 연구팀은 이때 어린이 환자와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의 바이러스 방출량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들이 중환자실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전국에서 38만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50%가 최근 4주에서 5주 내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기간 중 어린이 사망자는 9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커 박사는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바이러스 보유량이 높고 전염성도 높은데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학교 개학 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증상 어린이들이 2차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미용 업수들이 고객 확보와 감염 위험 노출 등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용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저지 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소 위생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일 업소들이 많은 카운티를 중심으로 미용국의 위생 단속이 시작되면서 조사관들이 불시에 업소에 들어와 코로나19 관련 위생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최근 들어 위생 단속에 걸려 영업 정지를 당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 손종만 회장은 일부 업소가 위생 검사에 저촉될 경우 전체 네일업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해결될 때까지 영업 정지라며 모든 업소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각 파업마다 미용국과 위생국에서 나오는데요. 경찰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문제, 장갑 문제, 거리 유지 문제, 그리고 사인 받았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4시간 이내에 아니면 14시간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된 사람과 만났는가, 열이 있었는가, 가족 중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뉴저지 주위에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다녀왔는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체온을 재서 체온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뭐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시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노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생국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합니다. 24시간 한번 사인을 하면요. 그게 24시간 효력이 있습니다. 24시간 지난 후에 손님이 오면은요. 또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한 폼은 14일간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룰입니다. 협회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한인 업소의 전체적인 평가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양식이 필요한 회원들은 공동인쇄 제작을 통해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서 지금 15만 장이 주문에 들어가 있으며 그중 1차분이 들어가 있고 2차, 3차분은 계속 주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정보를 구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2020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미국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과 경쟁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현재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어둠을 들이러 왔다라고 비판하며 많은 분노, 많은 두려움, 너무 많은 분열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또 전염병과 경기 침체, 인종차별, 기후변화를 미국이 처한 네 가지 역사적 위기로 칭하고 Perfect Storm이라는 말로 현재의 미국이 닥친 상황을 정의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나는 빛의 어둠이 아니라 빛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우리 국민이 함께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미국은 무거운 증오의 짐을 내려놓고 인종차별을 근절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 역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500만 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미국인 17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대통령에게 4년을 더 준다면 지금 4년과 똑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고 이끌기를 거부하고 남을 탓하고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증오와 분열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대통령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취임 후 자신이 할 일로는 즉각 결과가 나오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배포, 교량, 고속도로 등 인프라 현대화, 값싼 의료 체계 제공,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 시스템 도입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제 4일에 걸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바이든, 해리스 팀은 공식 후보 저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본격적인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뉴욕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1월 본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뉴욕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투표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유권자는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출장이나 파병 등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면서 곧바로 부재자 투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선거 관계자들은 올 11월에 6주 동안 개표가 지연된 지난 6월 예비선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우편 투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늦어도 11월 10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의 실수로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오후 8시까지 각 선관 위에 보내야 합니다. 올해 초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가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선불 우편 요금과 함께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을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6월 예비선거에서 선불 우편 요금으로 보낸 투표 용지 일부에 소인을 찍는 데 실패했습니다. 소인이 찍혀 있지 않아 선거 관계자들은 일부 유권자들의 표를 무효화하게 됐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전 세계 가맹 숙소에 대해 파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파티와 행사를 금지하는 게 공중보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등록된 숙소의 73%가 자체적으로 파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한 숙소당 수용 인원도 16명으로 제한하며 이는 접수되는 모든 예약에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술집과 클럽 등 유흥시설이 폐쇄되자 집에서 열리는 하우스 파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열린 파티에 700명 이상이 참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술집이나 클럽에서 할 일을 집에서 하며 가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며 그런 행위는 무책임하고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둘, 셋, 팟!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은 디스코풍 멜로디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는 통상 오후 6시에 발표하던 것과 달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오후 1시에 발표해 미 동부 기준으로는 0시에 발표됐습니다. BTS는 신곡 공개에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팬들에게 활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완성한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i everyone, I'm a big fan of BTS and I'm so glad that they came out with this song called Dynamite. And I'm glad it's in English. Everyone can understand. Even fans of BTS, new fans of BTS or new fans of Korean music can listen to this song and find it very cheerful. During this few months of COVID that we've been going through, it's been very hard for people. So BTS, which always has a focus on mental health, released this song for us to be happy. So 다들 힘냈으면 좋겠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이들은 이번 싱글 발표가 계획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M은 하반기에 발표할 앨범 작업을 하던 중 여러 곡을 접하고 만나게 됐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굉장히 신났다며 힘든 시기에 팬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파격적으로 한 곡만 미리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민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허탈하고 무기력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으실 것이라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는데 싱글 발매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이번 신곡의 메시지가 행복과 자신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어로 노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영어 가사가 멜로디에 더 잘 붙었고 그동안 해온 곡들과 다른 느낌이 있어 영어로 하는 게 노래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과 복수의 다른 나라에 걸쳐 총 180곳에서 최대 6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백신 또는 플라보시라는 가짜약을 투여한 뒤 비교 분석해 백신의 효염과 안정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교사 9천 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년 내내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승인을 받는 방법뿐이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파에 이어 복숭아에서도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전국에 살모넬라균 감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복숭아는 지난 6월 1일 이후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13개 주에서 와와란 브랜드로 ID 매장에서 2파운드 무게의 투명 플라스틱 봉지로 판매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이 감염되면 6시간에서 6일 사이 설사, 발열, 위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희망 보따리 나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수혜자 시니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으로 저소득층은 2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시니어 100가정,
저소득층 100가정 등 총 200가정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5일까지이며 베이사이드 유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생필품을 전달합니다. 시니어 가정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소득층 가정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